그 친구 인기가 많았는데, 아, 그 친구의 비밀을 좀 알려드릴까요? 야, 이 친구가, 그거 제가 몰랐는데, 이렇게 벗을 수가 있더라고. 하나, 둘, 셋, 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SCP-B 버전 2편을 준비하는데요. 1편이 굉장히 조회수가 잘 나와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신참 SCP 연구원과 함께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참 연구원 닭미호. 그래, 그래. 여기는 무시무시한 곳, 무시무시한 것들을 확보 격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아, 여기 오면 맛있는 걸 준다기에 왔습니다. 없어. 어? 그리고 이 친구 보이나? 어. 이게 바로 죄수복이에요. 저기 죄수복. 괴물입니까? 아니 아니. 이 죄수를 이용해서 오늘 연구할 거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재밌는 SCP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SCP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SCP-105 사진작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등급은 안전, 세이프입니다. SCP-105는 아이리스 톰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 혈통의 인간의 여성입니다. 머리카락은 금발이고요. 눈동색은 푸른색이며 신장 150cm에 무게는 50kg입니다. 비범한 신체적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건강한 일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격도 온순하고 협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왜 그녀가 SCP가 되었을까? 그녀는 남자친구 사진 속에 손을 넣어 남자친구를 살인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응? 그 후 이슈가 되어서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챈 SCP재단은 SCP재단에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은 SCP-105가 SCP-105-B라는 사진기로 그 사람을 찍고 그 사진을 들고 있으면 사진 안에, 사진은 정지가 아니고 찍혀있는 그 장소의 실시간 영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손을 넣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만나볼까요? 야. 네, 사진을 네. 마음대로 막 다루는 여성입니다. 오. 평범하게 생겼죠? 이쁘다. 솔직히 네. 이쁘다. 자, 이거 한번 좀비로 소환해볼까요? 좀비? 좀비? 좀비 말고 이 친구를 한번 해볼까? 어, 안 되네. 이 친구는 공격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비나 공격적인 아이들을 소환해보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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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때리니까 사진 찍어! 오? 찰칵? 오, 때리면 이거 누구세요? 그러면은 어? 사진에 손이 나와요. 손! 손 보이세요? 손? 아래? 와! 이 안에서 지금 손을 넣은 거예요. 사진기 안에 사진을 딱 손을 넣고 이 친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어... 때려보세요. 에이? 어떡할 건데? 어? 어, 찍는다. 또 찍는다, 또 찍는다. 공격하면은 어떡하실 건다. 사진을 손을 넣어서? 아, 진짜 아무 소용 없다. 죽여 보시지. 어? 찾고 있는데 왜 안 죽지? 안 죽이지? 아, 좀비를 소환해 보죠. 좀비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도망가요! 놀랬다. 소리 지르면서 도망갔어. 오케이, 찍었죠? 찍었죠? 사진 찍었죠? 이제 사진이 나올 거야. 사진 나왔죠? 손 넣습니다. 손 넣고, 어, 때리죠? 우와. 보이시죠? 우와. 사진에 손을 넣고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SCP입니다. 어, 죽이신 거예요? 네. 무시무시한. 나의 칼 앞에서는 아무도 이기지 못해. 네, 105였고요. 105 사진작가라는 친구였습니다. 다음 거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거는 여러분들 유명한 친구입니다. 아주. 자, SCP-106 주머니 차원. 등급은 캐테르고요. 가장 위험한 등급입니다. 106은 늙은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존재로 그 모습은 마치 거의 다 썩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공격할 때가 되면 SCP-106은 먹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요 장기, 근육, 힘줄 등을 파괴하고 신체가 망가진 먹이를 자신의 주머니 차원으로 끌고 간다. 106은 주머니 차원을 통과해서 처음 들어갔던 장소와 연결되어 있는 곳 어디로든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방의 안쪽 벽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벽으로 나온다라든가 또는 벽으로 들어가서 천장으로 나온다 그런 식입니다. 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머니 차원에 끌고 와서 먹이를 먹는 무시무시한 할아버지인데요. 바로 이렇게. 무서워 무서워. 아래 벽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와 정말 멋있네요 아저씨. 자 실험 죄수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소환했죠? 죄수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죄수가 도망가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느리긴이지만 벽을 이용해서 벽 속에 들어가서 이 친구를 잡아 당겨서 먹을 겁니다. 느린데 좀 많이 느리네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네 벽 속에 나와서 주머니 차원을 끌고 가는데 이거는 직접 한번 김리아님이 당해보시죠. 그러시죠. 덤비세요 아저씨. 죽었어. 주머니 차원 간 건가요? 따뜻하네요. 주머니 차원 끌고 가나요? 아저씨. 자 이렇게 주머니 차원에 끌고 갑니다. 그만. 더 이상. 그만. 네 주머니 차원에 끌고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공격받으면 무시무시하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는 빨리 만나보죠. 다음 거 SCP-019 캐트르 등급 별명은 무한의 항아리입니다. 019는 이동시키는 행동. 아 이거는 이 항아리에서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오는데요. 이 괴물이 나오는 그 행동이 있어요. 괴물을 소환시키는 행동. 그러니까 이 항아리를 이동시키는 행동이나 이 항아리를 위협하는 행동 그리고 또 가열 또는 냉각 급격한 온도 변화에 또 괴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물체나 생물을 SCP-019에 넣는 행동 그리고 주변의 인간 존재의 현재 기후의 상태 주변의 특별한 개인의 존재 어쨌든 사람이 근처에 있거나 이 항아리에 뭘 넣으면은 괴물이 튀어나온다고 해요. 무한으로. 우와. 자 한번 주변에 사람을 넣어보죠. 오! 오, 징그러워요. 귀엽다, 근데 뭔가. 귀엽다고? 일단 이 항아리를 공격해 보시겠어요? 한번 공격해 보셔도. 아니, 리안님 공격해 보세요. 자, 한번 더 게임을 풀고 한번 공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오. 공격해봐, 항아리, 항아리, 항아리가 뭐길래? 몇 순간. 항아리가 뭐길래? 항아리 공격하면은 이제 얘가 무한으로 괴물을 뽑는다고 합니다. 다음. 아 다음에는요. 아 저는 오늘 이 친구를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바로 SCP-953. 또 SCP에는 그 미국이나 약간 유럽이나 그런 캐릭터만 있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한국인 캐릭터예요. 네 SCP에 한국인이 있다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등급 캐트릭입니다. SCP-953 별명은 구미호고요. 캐트릭입니다. 네. 953 암컷 붉은 여우이다. 무게는 8kg이며 꼬리가 9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다양한 대상과 존재. 주로 매력적인 한국인 여성의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방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꿔 모습을 숨긴 뒤 인간의 간을 빼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유혹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정신조작 능력으로 인해 대상에게는 인간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금지됩니다. 매일 먹이로 줄 1.5kg의 신선한 간. 많은 양의 깨끗한 식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을 먹는다고 해요. 간을 한번 만나보죠. 우와. 오. 굉장히 이쁜. 굉장히 이쁜 모습입니다. 그쵸? 한번 실험체를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꼬리가 이러면서 공격을 하러 가요. 간을 빼먹으러 갔습니다. 화났어. 얼굴 봐봐. 화났어. 오. 우와 아리다 아리. 이렇게. 오. 오. 단번에 죽입니다. 우와. 자 또 길을 모으고 달려가서. 오. 공격. 공격. PS. 우와. 오. 자 만약 그리고 공격하는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군인을 만난다. 그리고 싸워요. 막. 싸우다가 싸우다가 쉽지 않나 본데 상대가 이렇게 죽이고 오. 이게 변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좀 기다려보죠. 어, 변신하죠? 어, 뭐야? 오. 아까 죽인 상대를 이렇게 변신한 거예요. 우와. 자기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한번 게임을 풀어보시겠어요? 김이아님? 이미 풀었어요. 이렇게 이쁜 사람을한테 죽는다면 영광이겠는걸요? 어? 뭐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걸? 어? 정체를 드러내지 않네? 어? 정체를 드러내! 이쁜 얼굴 보여달란 말이야! 어! 변신했어! 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변신했어! 군묘로 변신해서 어! 또 변신했어요! 박사로! 와, 은신의 달인인데요, 진짜? 대단해. 이렇게 약한 척 하고 있다가 또 자기 모습을 이제 드러내서 인간의 간을 빼먹겠죠? 야, 어쨌든. 뭐야? 자기의 모습을 숨겨서 이렇게 연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 되게 슬픈 친구예요, 이번에는. 저희 연구소에서 제일 안타깝게 들어온 친구인데. 자, 이 친구 만나보도록 하죠. 소환하고 만나보죠, 먼저. 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인데, 얼굴도 기계구, 팔도 기계구, 다리도 기계입니다. 뭐니? 자, 만나볼게요. SCP-191 사이보그 아이. 등급은 안전해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SCP-192는 외견상 인간 여자이다. 대상은 알 수 없는 미친 박사에 의해 인체 실험을 당한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실험으로 인간적인 면모를 찾아보기 힘든 안타까운 아이고요. 인체 안은 마치 컴퓨터 내부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밝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뇌마저도 CPU라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굉장히 안타까운 친구고요. 눈이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공격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착한. 네. 오, 나빠! 애를 왜 때려! 여자아이고요. 네, 인간의 감정을 네, 느낄 수 없습니다. 안타깝죠? 때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타깝죠? 굉장히 슬프지 않나요? 진짜? 불쌍해요. 자, SCP-001 마지막이거든요? SCP-001B입니다. 001B. B? 네, A, B, C가 있다고 하는데 이 1이 뭐 여러 가지라고 해요. 이 친구인데. 네. 아, 제가 이 친구를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 친구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의 공격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아이 좀 소환해주세요. 인간 좀 아무나 소환해주시면은 아, 네네. 굉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막 소환해주세요. 우와. 네. 좀 더 그 강력한 것 좀 부탁드립니다. 총 쏘는 애나 뭐 공격하는 애로 좀비도 좋고. 원래 어쨌든 이 친구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 보여주질 않네? 응? 보여주질 않아? 어? 뭐야? 뭐 둘이 싸운다. 둘이 SCP끼리 싸우는 것 같은데? 어? SCP끼리 싸워요. 빅풋이랑 싸워요. 빅풋하고 견줄 정도면 엄청 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게. 엄청 세네. 아, 지원사격. 아, 죽었어. 어쨌든 이 친구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는데 특징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은 그 제보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이거 마치게 되었는데요. 오늘 다음에 더 많은 SCP들이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저번에는 또 굉장히 신기한 166? 그 친구 인기가 많았는데 아, 그 친구의 비밀을 좀 알려드릴까요? 야, 이 친구가 그거 제가 몰랐는데 이렇게 벗을 수가 있더라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SCP 네, 리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3탄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